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문제 떵게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블랙데이를 이제 블랙데이잖아요. 그래서 블랙블랙한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프라다에서 블랙 알리오 이제 순살. 순살 그리고 이제 짜장 떡볶이 불스 떡볶이에서 가져왔고요. 이제 짜장면은 쟁반 짜장 곱하기 두 개입니다. 두 개 더 하나하고 두 개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케이크는 치즈 케이크 아니 치즈 초코 케이크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네, 아 너무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친구 만나고 오느라 군대에서 좀 살짝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모자 이제 블랙데이인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랙데이니까 네. 검색으로. 네. 원래 안 씁니다 절대. 좀 비벼가지고. 아 비비는 소리가 리얼 사운드인데. 어 소리 왜 이렇게 좋아? 또 이런 비비는 소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아 짜장 너무 맛있어 보여요. 색깔 너무 좋잖아요. 윤기부터. 쟁반 짜장이야. 그래서. 좋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 와, 후두둑 후두둑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다, 다 너가 줘요. 다. 오케이 오케이. 와, 윤기. 여기 덩키가 주는 윤기 나는. 내 옷도 일부러 블랙으로 입었어요. 오늘 싹 다 블랙. 와우. 아 너무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을게요. 네. 아 여러분들 진짜 딱 잘 됐네. 너무 잘 됐어. 맛이 되게 진해요. 젠바처럼 살짝 짜장면보다 훨씬 진하거든요. 와. 네, 일부러 다 검은색만 준비했죠. 역시 이 맛이네요. 너무 맛있어. 짜장면이라 블랙데이라서 오늘 짜장면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떡볶이. 떡볶이 이렇게. 전복찜 좀 놔줄게요. 장군씨도 일부러 좀 안 보이려고 동생님 한쪽을 칠해놨어요. 블랙만 놔두게. 여러분 짜장면 드셨어요? 와 진짜 맛있다. 쟁반 짜장은 해물이래, 해물이. 와, 너무 좋은 것 같아. 해물 들어가고 소스도 진해가지고, 맞지? 형이야, 저 짜장면까지 먹고 블랙데이에요. 기분 좋아? 아, 기분 좋다. 기분이 매우 좋은데요. 내년에 당기 하자고 해? 아니, 떡볶이는 불스 떡볶이에서 짜장 떡볶이 사왔거든요. 불스 떡볶이야. 짜장 떡볶이 맛있다, 여러분들, 엄청. 화이트데이 때, 발렌타인데이 때는 받아서 안 먹어도 된대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짜장 떡볶이가 여러분들 좀 이상할 줄 알았는데 맛있네, 엄청. 이게 살짝 짜장 소스가 엄청 진하고 그렇지 않아요. 살짝 연하게 돼 있어서. 블랙데이는 신라면 살짝만 좀. 블랙데이는 신라면 블랙 먹지. 끓여보면 블랙이 아니잖아요. 예? 아, 안에 새우 있어요. 짜장면 안에. 아, 버블파이터님 많은 후원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짜장면 드셨어요? 오. 저희 지금 처음 먹거든요. 이건 이제 프라닭에서 시킨 블랙 알리오. 블랙입니다. 블랙 알리오. 되게 맛있다, 이거. 맛있어? 근데 짜장 소스랑 짜장 소스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것도 살짝 짜장 소스 맛 나는 것 같지?
숯불인데.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맛있어. 역시 면풍 치킨. 응? 순살. 어, 중국집 있어, 중국집. 이것도 메뉴가 검정색이어가지고 밝은 색깔 찾고 싶네요. 여기서 와. 이런 게 딱 있으면은 왜 이렇게 노래 보이지? 엄청 이뻐. 그 가격은 다 달라가지고 정확히 말을 못하겠어요. 아, 전 떡볶이에 있는 오뎅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오뎅을 많이 먹어요. 떡을 좋아해, 떡. 역시 우리는 딱 좋아해. 오래. 와. 여기 또 있네요. 떡을. 떡. 생방이요, 생방. 저희 녹방 안 듭니다.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진 못해요. 왜냐면은 저는 방송에서 먹어야 되니까. 친구랑 이제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그 빵 하나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했어요. 예전 이야기 하면서. 떡볶이는 이렇게 딱 두 개 집어가지고. 단무지야, 미안하다. 너가 낄 때가 아니야, 이 자리에. 왜 노란색이니, 그니까. 블랙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있나? 블랙? 만들 수 있지. 단무지를. 블랙을 만들어 버려야 돼. 그렇네. 오! 와우. 블랙이네. 위장을 잘했어, 단무지가. 불스떡볶이가 광주에만 있지 않나?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블랙데이가 하루가 지나도 하루를 다시 보내고 싶어요. 센스 있겠다. 응? 12시 안 지난 것처럼 얘기해줘요. 지나면 어떠나?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다. 화이트데이 챙겨. 다음날 바로. 그래요. 어우, 식감이 너도 와요, 떡볶이. 비엔나 소스지, 이게. 치즈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느끼함이 있었네. 비엔나. 근데. 제가 9시 때 만나러 갔으니까 1시간 반 정도 만난 것 같아. 1시간 반? 와우. 떡볶이랑 오뎅이랑 같이 먹어주라고. 떡볶이랑 오뎅 딱 해서 치킨을 딱 감싸듯이. 저 앞머리 안 잘랐는데? 아, 그래, S언니 오랜만에 와가지고 5천 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밑에 소스가 좀, 치킨 밑에 소스가 또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소스가 붙어있어가지고 딱 진하게 이렇게. 어이구. 간장 맛인 것 같아요. 맞죠? 간장이지, 이거. 잘 짭조름하네요. 맞아, 거기 안 적혀있던데? 그래? 간장 맛인 것 같아요. 살짝 짭조름하네. 아, 간장 소스는 맛은 난다. 네, 젠방 짜장은 총 두 개 시켰는데 4인분이에요.
후식은 있죠? 후식 따로? 예. 아이고, 퓨인이 15개 고맙습니다. 15개 고마워요. 아, 우리 안타 형님 어서오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형님. 초코케이크는 이마트 거거든요. 오늘, 오늘 짜장면 많이 봐요? 오늘은 진짜 오늘 짜장면 날이야, 맞지? 연어 먹방 같이 드신 야채는 타르타르 소스와 그 양파 인사 좀 받아주라고. 반가워요. 이거 단무지예요. 한번 먹어봐. 파인애플이네? 뭐 단무지야? 파인애플이야. 뭐 단무지 드리브하고 있어, 무슨. 프라닭이 포장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단무지, 단무지. 네. 이렇게 나와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네, 블랙대에서 오늘 블랙블랙 한 거죠. 헛, 안 돼. 토리라도. 아, 소스를 좀 묻혀서 먹어볼까요? 와, 소스 너무 맛있다 이거. 그렇지. 여기 있는 소스를 좀 더 진하게 싹 묻혀가지고. 새우가 많이 들어있어요. 새우 이렇게 오뎅도 같이 넣어주고 새우. 소스를 좀 더 이렇게 진하게. 너무 맛있다 이거 소스. 너무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밥은 안 먹을 것 같아요. 밥은 아이고 우리 와이브이님이 떡깨진 잘 보고 있다고 저래서 더 맛나게 먹어달라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유튜브 찍을 때 한 30초 정도 늦거든요. 20초에서 30초. 그래서 좀 늦는데 그래서 좀 이따가 대답이 나와요. 이거 케이크는 이마트 거예요. 떡볶이는 불스 떡볶이. 어제 속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잤습니다. 네, 변기 안에서 앉아서 잤어요. 그냥 먹어도 안 짜요, 여러분. 괜찮아요, 진짜. 떠먹어도. 아, 내일 길필고 이마트 가서 초코케이크 먹을 거예요. 와, 초코케이크 제대로다. 이거, 잠깐만요. 초코케이크도 한 번씩 떠먹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좀만 살짝 더 먹고 초코케이크도 먹죠. 오징어 여기 통째로 들어있노. 케이크
만원 되지 않나? 싸요. 네. 8,900원이었나? 9,900원이었나? 얘 오늘 살짝 늦었어요. 친구 보고 오느라. 그래도 방송을 위해서 좀 살짝 늦더라도 달려왔습니다. 네. 아, 저 오늘 기분이 짜증나서 짜장면 먹어요. 어? 좋았어. 아, 드디어 나 괜찮았나? 아, 괜찮았어. 저 오늘 기분이 짜증나가지고 그냥 짜장면 먹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기분이 매우 짜증나네요, 여러분들. 네. 에? 너무 많이 떴나? 조금씩 먹어요. 아, 조금씩 주세요. 나 지금 면 아껴서 먹는 거야, 지금. 아, 미안하다. 면 너무 양 적네. 왜 이렇게 적지, 이거? 생각보다? 젠바짜장은 건더기 많아요, 건더기가 이거. 다 건더기 이거. 그렇게 건더기 또 먹어야 돼. 건더기 좀 먹어야겠다. 생각보다 너무 적네. 4인분 시켰거든요. 4인분 치고는 젠바짜장은 솔직히 면보다는 건더기를 배치하는 것 같은데. 복잡할 때 볶음밥 드시냐고. 아, 적당히 하세요. 네. 아, 야채 소리 드세요, 여러분들. 야채 소리. 야채가 야채 많이 들어 있어요. 야. 밥은 안 비빈 것 같아 오늘은. 밥을 못했어. 어차피 케이크도 먹고 후식도 먹기 때문에 오늘 딱 적당량으로 먹죠. 새우 터지는 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새우랑 같이 있어요. 그죠? 밥 비벼 먹으면 되게 맛있긴 한데 뭐 젠바짜장은 자주 밥 비벼 먹었으니까. 네, 제가 그 귀여운 떡게입니다. 네. 아, 그래 귀엽게 봐주니까 고맙네. 근데 진짜 막 그런 게 있대. 아, 댓글을 다 봐요. 유튜브 댓글이나 이제 댓글 써놓은 거 다 보거든요. 이제 녹화 방송할 때. 귀여운 척 좀 하지 마요. 귀여운 척. 저 귀여운 척 잘하네, 여러분들. 나도 그거 많아. 그때는 좀 오물오물 씹지 좀 말래요. 항상 남자 같은 스타일 먹거든요. 아, 그래. 리얼 사운드 어떤 분이 댓글을 써놨는데. 소리 프로그램 그 주작기 쓰지 말아네요, 그거야? 소리 그거 막 그냥 틀어놓고 먹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쓰지 말아네? 아, 그런 게 어떻게 돼요? 그게 되면은 응? 아, 말이 안 돼요, 절대. 소리가 겹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 이게 되게 맛있어요. 되게 얇죠? 되게 얇은 치킨. 딱 껍질 되게 바삭바삭하게. 치킨이 간장 맛인데 숯불로 살짝 돼 있어가지고 살짝 짭조름한 그거예요, 치킨. 밥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달달한 간장이라 해야 되나? 그런 맛이 좀 설명되려나? 아이고, 띠엔님이 50점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무채도 껌자세이다 보이진 않네. 좋네. 건더기랑 떡기랑 같이 짜장 소스를 이렇게 해물이 많아서 좋네요. 해물이 해물이 많아가지고 그냥 떡볶이 좀 올려가지고 떡 밥 대신 떡으로 아 이렇게 떠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일반 PJ라서 동시송출이 되거든요. 바삭한 거는 그렇게 바삭하진 않은 것 같아요. 소스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바삭하진 않아요. 젠마짜장이 총 다이스 24,000원 4인분 새우랑 양파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먹을 건 진짜 많은 것 같아 이 세상에서. 네, 저 27이요. 먹고 싶은 게, 와우. 이거 짜지가 않네, 소스가. 우리 민트는 한 개 고마워요. 아! 그래. 아. 입술 깨물었어. 너무 막 빨리 씹다가. 조심해요. 아. 콜라 좀 줄 수 있나? 응. 물 좀 갖고 와야겠다. 앞 접시도. 케이크를 먹게. 아, 겁나 아파. 아, 응. 입술 깨물었어. 너무 빨리 씹다가. 피나요, 피나. 아. 앞접시 부드러운 거 보여요? 떡깨니 호빵에 담았어요. 빵 좀 뜯어주시라고. 아, 아, 어떻게 아셨네? 아, 빵이 나왔죠, 당근 빵. 아, 제가 어떻게, 아. 호빵에 담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제 머리에서 또 빵을 또 이렇게 나와버리네. 어, 이거 먹어, 이거. 초코 케이크. 아, 답빠빵 좀 땡기더라고. 어, 답빠빵. 저 뭔 드립이냐고요? 먹고 싶어서 이렇게 드립 쳐봤죠, 또. 팥빵도 먹고 싶어가지고. 응? 동생이 드립이 그냥 먹기는 가족이 좀 그렇잖아 또 맞지? 응 늘었어 속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초코케이크 케이크는 이마트 거고요 가격은 아마 9,0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팥빵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전에 팬분을 보내주실 건데 아직까지 못 먹었거든요. 어? 못 참다. 우유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진하지 않고 살짝 연한데 맛있어요. 약간 가나 초콜릿 같은 느낌이에요. 맛있네. 엄청 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다 빵. 예, 생크림도 초코 생크림도 되게 많아요. 겹치가 다 커요. 와 엄청 부들부들할 것 같아요. 부드러울 것 같아요. 부드러워. 뻣뻣할 줄 알았거든. 우리가 먹었던 거 다른 것 같아. 우유가 필요가 없네. 부드럽지. 와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유가 필요 없어요. 크림 자체가 우유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엄청 막 먹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커피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아메리카노 사올 걸 했다. 그거 딱 같이 먹었으면 검정색인데. 이 맛도 치즈케이크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는 좀 나도 부드러워가지고 해면의 새끼 고맙습니다. 우유가 없어요. 우유 있나? 없겠지 우유가? 어? 그게 달지도 않은데? 예. 디저트 또 빵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사온 게 있는데 그거 좀 이따 또 먹을 거예요. 이거 한쪽으로 치면 다른 거 먹어야 돼서. 떡을 먼저 공략하는 남자. 튕긴 줄 알았네. 아 튕겼네 아프리카 또. 와. 아 이게 컴퓨터 문제가 큰가 봐. 우리만 그래 튕기는 거. 왜 이렇게 튕기지냐? 컴퓨터 렉 걸린다 보다. 네. 와, 또 튕겼네. 아프리카 튕겼거든요. 아, 케이크 한 번에 먹긴 먹는데 좀 이따 마지막 주면 또 먹게요. 다른 음식부터 좀 먹다가 한 반 정도 먹었으니까. 아프리카 문제가 좀 큰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우리가 끊기네. 디톡스랑 복토스는 뭔 차이예요? 디톡스는 뭐야? 나도 잘 모르겠어. 이름은, 아니, 뭐냐.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복도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디톡스는 또 처음 보네.
아주 막 느끼하고 그렇진 않아요, 전혀. 아프리카 너무 잘 끊긴데, 여러분들. 네. 아프리카 너무 끊겨요, 지금. 아이고. 당황했네. 너무 자주 끊겨요. 근데 컴퓨터 소리도, 소매기도 효과가 없다, 이거는. 컴퓨터 소리 나는 거 내부에 청소를 해주고 막 갈아줘야 되죠. 아, 집도수는 그게 빼는 거예요? 오늘 먹방이 진짜 빨리 끝나겠다, 여러분들. 그니까, 이제 36분이야? 진짜 빨리 끝나네. 짜장국수에 딱 묻혀가지고, 치킨을. 괜찮을까?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방송에서 여러분들, 진짜 뭐, 대리만족 때문에 살을 빼는 사람도 있고 찌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또 먹방에서 참는 자 또 대리만족의 그 식욕 때문에 또 참는 게 힘들죠. 먹방 보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또 이제 대리만족 돼가지고 참으신 분들도 많고. 대떡님이나 떡기님 빵이랑 떡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걸 선택할 거냐고. 저는 떡을 좋아한대요, 떡을. 오징어 많다. 전 떡보다 빵남이거든요. 아니, 빵돌이거든요. 단무지를 먼저 먹어야겠다. 오늘 단무지가 필요하다. 저 휴대폰 그거 사고 싶더라고. 휴대폰 그 휴대폰 그 뭐죠, 여러분들? 뒤에 뚜껑 같은 거 보조막이라 해야 하나? 뒤에 그 아휴 휴대폰 잘 몰라가지고. 프라닭 간장 소스인가? 그거에다 숯불 살짝 돼있고요. 짭조름해요. 케이블, 아, 케이블이 아니라 케이블? 아, 잘 참아서 뺐어요. 아, 케이스. 아, 케이스. 아, 케이스. 케이스 진짜 이쁜 거 많던데, 여러분들. 저는 휴대폰 매장에서 공짜로 줬던 거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막 치킨도 있고, 케이스가. 막 여러 가지 카카오톡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페이스터 모양도 있어요. 어, 케이스를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좀. 이번에. 큰일 나, 좀. 고기 있다, 고기. 아, 케이스 비싸요? 그거 뭐냐, 물들어, 아니, 여러 가지 있던데, 많이.
라이언으로 바꾸세요. 저랑 커플하게. 아, 이 늦은 시간까지 봐주신 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떡볶이집 가면 오뎅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그 다음 계란. 떡도 먹긴 한데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갑 같은 것도 처음에 사면 이 지갑 속에 내가 진짜 잘 꾸며야겠다, 돈도 많이 넣어야겠다 이런데 이 지갑 같은 것도 몇 개월 쓰면 이제 그냥 이제 버려지는 지갑 아이가 이제. 그지. 형도 원래 쓰신 말에 흙 하나 안 붙여야겠다 하면서 딱 쓰거든.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뭔가 새로운 마음에는 또 뭔가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막. 여러분 지갑은 어디다 놔주세요? 지갑? 뒷주머니? 아니면 주머니? 저희 캐릭터요? 우리 캐릭터라나? 캐릭터 있으면 이제 똥개는 당무지 드는 거, 이렇게. 개똥이는, 개똥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가방이요? 지갑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저 짜장 떡볶이를 이렇게 시켜 먹은 적은 없어가지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따라 단무지 많이 먹네요. 볼까? 좀? 응. 그거 있잖아요. 해외에 다닐 때 이게 훔쳐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가방이 절대 안 잘라지는 그런 가방 메고 다닌대요, 많이. 막 칼로도 안 잘리고, 가방 자체가. 그래야지. 먹방 중인데 음료수를 잘 안 마시잖아요, 좀. 배도 좀 빨리 차는 것 같고, 그리고. 물 마시면서 먹으면 또 살찐다는 것 같아요. 우리 대똥똥똥님이 10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팬가비 해주셨네. 피자 먹방 나중 해야죠. 오늘따라 살짝 늦게 해가지고 단무지 많이 먹게 돼요.
진짜 먹을 때마다. 와, 우리 개덩이입니다 님도 한 개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개덩이가 많습니까? 와, 개덩이 형 팬 많다. 부럽다. 그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개덩입니다. 고마워요. 근데 오늘 좀 살짝 빨리 먹은 것 같아요. 딱 먹을래? 아니, 괜찮다. 아, 피자. 피자 말씀하신 분 맞네요. 생방이에요. 나보고 되지? 이거 치킨은 살짝 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켜 드실 때 살짝 짭조름하기 때문에 이거는 치밥 먹거나 짠 거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안 드신 다른 거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진짜 배고플 때는 반찬 가릴 거 없어 절대. 물에 그냥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어도 맛있던데. 그냥 떠 먹어도. 저희가 많이 굶어봤던 거는. 그리고 굶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은 근데 디저트도 남아있어가지고 또. 네. 와, 고기 있다, 고기. 와, 또 고기도 있네. 원 플러스 원 게이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 좀 뭔가 중국집 짜장면 시키면 고기 나오면 뭔가 기분 좋아하던가? 고기 끓으면 기분 좋은 것 같아. 나는 중국집에 고기가 나오는데 비계에는 좀 그렇더라. 고기? 살고기? 살고기 들어가야 돼 무조건. 야, 오늘 음료수까지 불래. 케이크는 별로 찍어 먹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케이크는 그냥 먹는 게 맛있습니다. 찍어 먹고 싶지 않아요.
초콜릿 진짜 맛있는데요?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니 길 지나가는데 알아본 사람 없어요. 네. 이번 서울도 여섯 번 갔는데 알아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무슨 못 나가 해서 해. 저희는 약간 편하게 다녀서 그런가 봐요. 야채 좀 남길게요. 여러분, 야채 너무 많다. 좀 남겨. 케이크 먹어. 케이크. 케이크 먹게요. 사인이 있냐고요? 사인이 없어요. 똥개지 똥개. 이번에 동사무소 가서 사인 있는데 똥개 들어가서 똥개? 아, 달릴 것 같아. 배부르나? 난 괜찮다. 괜찮아? 나 근데 좀만 줘. 나 진짜 또 먹어야 될게. 역시 동생이. 왜? 형 좀 더 먹고 싶었어. 와, 그러니까 좀만 줘. 맛있나 보네. 나 맛있더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맞지? 먹고 딱 싶었어. 어떻게 블랙데이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또 다음 내년에 또 블랙데이 같이 보내요. 2018년도 그때는 더 느낌 있는 메뉴로 차려올게요. 디저트 있어요. 디저트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은데 한 3개 정도? 몰라. 와, 이거 좀 퍽퍽하네 마지막에.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진짜 맛있게 먹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블랙데이 녹화 끝. 끝.